8월 8일 수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연구영역 중간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부지 선정 문제와 설립 비용 부담 등으로 조기 설립이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한전은 학교 조기 설립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박건우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31일 용역 중간 보고서에서 조기 설립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설립 지연 논란이 일자 광주시는 지난 6일 한전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당초 공약대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 전라남도 역시 한전공대 설립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을 둘러싼 광주 전남 사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강주에 들어오면 호남도시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온 학생들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강주가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그 말입니다. 지금 상권이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 돼가지고 인구 유입 같은 게 되려면 한전공대가 들어서야지. 한전공대 규모도 150만 제곱미터가 될지 보고서에 기록된 40만 제곱미터가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냥 용역 중이고 아직 결과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민감한 문제라서. 한전 측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건설이 재추진됩니다. 기존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가는 구간에다 양주와 수원까지 노선을 더 연장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은 모두 3개 노선입니다. 이 가운데 의정부와 금정 구간을 잇는 C 노선은 지난 2014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통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0.66에 그친 겁니다. C 노선이 타당성이 경제성이 없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14년 12월에. 그래서 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예찰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변경된 사업안은 노선 변경이 핵심입니다. 북측 종점은 의정부역에서 양주 덕정역으로, 남측 종점은 군포 금정역에서 수원역으로 구간을 늘렸습니다. 연장 구간은 기존 경부선과 경원선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길이는 74.2km. 정차역은 모두 10개입니다. 구간 변경으로 경제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철도를 또 같이 활용하고 또 할인율을 다시 적용하면 1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앞으로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공사 현장 오후 작업이 전면 중지됩니다. 작업 중지 조치는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그리고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만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폭염 때문에 쉬더라도 임금은 일한 것과 똑같이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필수 공정을 제외한 실외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도록 점검할 방침입니다. 대전시가 시 승격 70주년과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내년을 대전 방문해로 정하고 차별화된 관광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등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대전시는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과 유성온천 축제와 개족산 맨발 축제 등을 연결하는 콘텐츠도 만들 계획입니다. 또 대전역과 옛 충남 도청이 있는 중앙로 1원에 야시장을 열어 관광객을 이끌고 모바일 스탬프 투어, 블로그 확증, 유튜브 채널 운영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그동안 대청호와 유성온천 등 관광 자원과
과학도시 콘텐츠가 있었음에도 연간 관광객 수가 35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사업 추진 여부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까지 시민참여단 100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합숙하며 숙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쯤 최종 의견을 내놓습니다. 지난 1월 개통한 중앙버스 전용차로는 교통혼잡 완화 효과가 미비하고 보행자 사고만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77만 8,5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0.2% 늘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만 46세 1971년생 돼지띠로 94만 4,17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 연령은 41.5세로 전년보다 0.5세 증가했습니다. 시도별 평균 연령은 세종이 36.7세로 가장 낮았고 전남이 45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